03년생 학업을 하는 친구들보다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은 이성 간의 만남을 조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성 간의 좋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호기심에 만날 수 있으니까 상처 안 입게 조심하시기 바래요. 91년생 새로운 곳으로 가면서 항상 내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물이에요. 왜?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새로운 곳에서 더먼 미래를 바라본다면 내가 더 조심조심 움직이시면 먼 미래에는 더큰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희망을 갖고 한번 움직여 보세요. 79년생 금전운이 들어오면서 마음의 여유도 조금씩 생기시면서 안정도 되고 뭐든지 지방 가세에도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동안 노력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 쉬어도 되는 게 아니라 노력했던 만큼 그 결과가 들어오는 거니까 조금 여유지게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으시겠죠? 이제부터도 두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는 시간도 되시겠습니다. 67년생 내 몸가짐을 조금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잠깐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크게 놀랄 일이 있는데 많은 분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동성을 해서 어디를 가, 먼 길을 가실 때는 특히 몸조심을 잘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까딱하다가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구설이 들고 시비수가 들어오니까 조금은 조심하십시오. 55년생 몸에 이상이 생기면서 자꾸 무기력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 마음가짐도 거기에 하나에 속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가짐을 제대로 잘 잡는다 그러면 오히려 또 내가 활력을 찾을 수 있고 또 뭔가 운동을 하거나 내가 소유권을 찾아서 움직이신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희망이 되겠죠. 너무 무기력해져 버리면 사람은 아예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몸이 조금 안 좋으시더라도 운동을 하시거나 산책을 하시는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그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